5년 만에 돌아온 드라마 배역 투표기 이벤트 밀리언 캐스팅이 올해 23년 1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밀리언 캐스팅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드라마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5명의 배역들의 어울리는 아이돌을 투표하여 그 아이돌이 그 배역으로 출연하는 투표 기획입니다. 배역별 투표 순위에서 1위가 된 아이돌이 추후 개최되는 각 드라마 테마별 이벤트 멤버로 이벤트 커뮤니티와 같이 신곡 MV 보이스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8년 이후로 오랜만에 돌아온 기획이라 몇 가지 변경점이 있는데 이전 기획은 3개였지만 이번에는 4개의 기획으로 총 2회 투표를 진행합니다. 3개의 기획으로 52명의 아이돌 중 총 15명한테 배역을 주는 1차 투표, 1개의 배역에 1차에 당선된 15명을 제외한 37명에서 5명을 뽑는 2차 투표,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역별 투표로 2위가 된 아이돌 중 각 드라마 테마 내에서 투표수가 상위 2명인 아이돌은 악곡 CD에 수록되는 보이스 드라마에 게스트로 출연이 확정됩니다. 다만 제1회 투표에서는 상기 게스트 예정이 된 아이돌이 2회 투표에서 어느 한 배역으로 1위가 된 경우 제1회 투표 드라마 게스트에서는 그 아이돌을 제외한 투표수에서 상위 2명의 아이돌이 캐스팅이 된다고 합니다. 투표 일정은 이번 달 31일부터 시작해 2월 28일까지 1차 투표가 진행되며 2차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 결과의 발표는 제1회 투표는 3월 상순, 2회 투표는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표권을 얻는 방법은 이전 TC 이벤트 때처럼 개최기념 보너스로 1차 때 100장, 2차 때 100장 총 200장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며 로그인 보너스로는 하루에 3장씩 개최 당일인 1월 31일부터 2차 투표 종료 직전 날인 3월 29일 23시 59분까지 지급되며 데일리 미션으로 역시 하루에 5장씩 3월 29일 23시 59분까지 지급. 여기서 추가점으로는 저번 의상투표 기획처럼 시즌 이벤트로 새롭게 생긴 프리미엄 패스를 통해 15장을 지급, 배포기간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미리 우편으로 지급이 되며 파이널 시즌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시즌 파이널 티켓을 통해서도 15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챠의 경우는 1회 1회 한정 유상 60개 가챠로 1회당 5장씩, 3회 한정 10연 가챠로 1회당 100장, 투표기간 동안 개최되는 가챠에서 3회 300장씩해서 총 7회 동안 2100개의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는 2월에 개최되는 플래티넘 스타타임과 시어터 토크 파티, 10주년 이벤트를 통해 일정량 보상으로 얻을 수 있으며 3월에 개최되는 플래티넘 스타 시어터, 릴리콜의 플래티넘 스타 트러스트를 통해서도 일정량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의 경우는 1회 때 남은 투표권이 2회 때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1회 때 담당 돌이랑 맞는 게 없다 생각이 드신다면 2회 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회에서는 3개의 테마를 통해 1테마당 5명씩 15명을 뽑습니다. 1회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2회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의 테마들의 경우는 참 딥다크하거나 어두운 테마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2회는 왠지 엄청난 치정극이 예상이 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